자연과 사람, 첨단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곳.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북아의 경제축이자 서해안 중심에 위치한 시흥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인해 서울까지 30분 내 도착이 가능하고 공항과 항구가 인접해 있어 수출입 물류 수송이 용이합니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국제기업 도시 인프라를 갖춘 산업적 연계성이 뛰어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흥에는 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업 입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곶 신도시는 면적 490만 평방미터에 5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교육, 의료 클러스터 등의 연구 R&D 시설, 첨단 지식센터 및 편의시설의 도시 지원시설, 여성 특화적 상업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 투자자의 제안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복합시설 등으로 조성됩니다. 인근 신도시에 비해 저렴한 토지 분양가는 대곶 신도시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으로 시흥시와 서울대 간 MOU 체결을 완료하고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는 강의동, 기숙사 및 병원, 연구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입주로 인한 파급 효과로 약 5,3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5,600억 원의 소득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대곶 신도시 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교육, 의료, R&D 센터 등 글로벌 교육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곶 신도시는 글로벌 교육과 국제 의료 관광 도시로서 친환경 자족 도시의 면모를 갖춘 글로벌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됩니다. 매화 일반 산업 단지는 산업과 주거가 함께하는 자연 친화형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3년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매화 일반 산업 단지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자 부품, 금속 가공, 정밀 기기 등의 업종을 유치하려 합니다. 또한 친환경 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단지 내 거리 모습도 태양광 가로등, 자전거 도로, 넓은 공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 산업 단지로 조성됩니다. 미래형 융복합 R&D 허브로 조성될 토취장은 R&D 집적 시설, 신재생에너지 소재 부품 단지, 서비스 비즈니스 특구로 개발되며 거주자 위주의 친환경 주거 단지, 국내외 교류의 장인 글로벌 타운 등이 조성됩니다. 시화 MTB는 자연 환경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 복합 산업 단지로 태어납니다. 시화호의 빼어난 주변 경관이 매력적인 시화 MTB는 IT,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의 첨단 산업과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생활 공간이 조성됩니다. 옛 염전지구는 복합 의료 관광 시설 등의 의료 타운과 갯골 생태공원 및 체험, 스포츠 등의 복합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미래형 도시가 될 것입니다. 월곶역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삶이 넘쳐나는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업무 시설과 쇼핑, 해수 스파 등 복합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교육,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시흥시는 차별화된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과 산학협력 육성, 구인구직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흥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다양한 지원 혜택과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곳. 사람 중심의 친환경 생명도시. 풍부한 전문 인력과 최적의 기업 입지를 갖춘 그곳.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자, 서해안 발전의 중심지 시흥에서 기업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십시오.